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사건으로 법정 구속된 가운데 포털뉴스 댓글이 여전히 소수에 의해 대량 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지난해 초 드루킹 사건이 터진 지 1년이 넘었지만 커다란 변화가 없는 셈입니다. 최근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발간한 뉴스 댓글 운영 현황과 개선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이 같은 추세가 여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. 보고서는 지난해 9월 9일에서 15일 동안 네이버에 노출된 뉴스 중 댓글이 많은 뉴스 1480건을 선정해 총 179만여 개의 댓글을 분석한 결과 일부 아이디가 수천 개의 댓글을 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한 아이디는 7,196개의 댓글을 달기도 했습니다. 이 아이디의 경우 일평균 1,028개의 댓글을 달아 드루킹 일당이 사용한 킹크랩과 유사한 기능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. 다만 네이버 시스템상 댓글 작성자의 아이디가 끝 네 자리를 노출하지 않기 때문에 같은 아이디 사용자로 단정짓기는 힘든 부분도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해당 연구를 담당한 김선호 오세욱 연구위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댓글 작성 시 댓글당 최소 글자 수를 50자 이상, 최대 글자 수를 500자 이내로 제한할 것, 뉴스 기사를 3분의 2 이상 읽은 후에 댓글을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제도 도입, 이용자 아이디별, 키워드별 댓글 검색 시스템 도입, 최상위 댓글 노출에 무작위 롤링 시스템 도입 등을 제안했습니다. 드루킹 사건 이후 1년이 지났지만 아직 갈 길이 멀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. 향후 더 깨끗한 댓글 문화를 위해 제도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.